자, 우리 이전 시간에 Create Content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ubmit 버튼을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OnSubmit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실행이 될 것인데 이 이벤트가 실행되었을 때 Create Content 컴포넌트를 가져다 쓰고 있는 요거의 앱 컴포넌트의 컨텐츠라는 저 데이터에 끝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을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Submit 버튼이 클릭됐을 때 Create Content 설명하기도 이제 힘들어요. Create Content의 이벤트로 설치된 함수를 실행시켜야죠. 자, on submit이라고 하는 그 이벤트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이벤트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 함수를 실행할 건데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title과 DESC가 전달될 수 있다면 여기에서 뭘 하면 돼요? setState를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 값을 추가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 들어갈 코드는 이런 코드죠. 자, 해봅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create content의 onSubmit이라고 하는 props를 호출할 거예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this props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첫 번째 인자에는 title, 두 번째 인자에는 description을 줘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값을 가져올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목표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거를 여기다가 디버거라고 하는 코드를 추가해서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것저것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리로드 한번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React 땡땡 이렇게 하고 Submit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디버그에서 딱 멈추죠. 그러면 거기에 요 E라고 하는 이벤트 객체를 우리가 잘 찾아보면 되죠. 물론 여러분이 저걸 막 저런 걸 통해서 찾아본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니고 검색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검색해 보면 되겠죠. onSubmit 이벤트에서 onSubmit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폼에 요 각각의 그 컨트롤들 있잖아요. 타이틀, 디스크립션에 밸류 값을 가져올 수 있나요? 이렇게 검색해 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E에 타겟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여기 있는 이폼 자체를 가리키거든요. 그 폼에 보면은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정말 많죠.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타이틀이 누구예요? 이렇게 선택해 보니까 얘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쭉또 내려가 보면 value 이 value가 우리가 원하는 React 얘가 누구예요? 얘인 거예요. 자, 그럼 정말 그런지 한번 보기 위해서 저는 ESC를 눌러서 콘솔을 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e.target.title value라고 했더니 React는 얘를 가져올 수 있었고요. 여기에는 DSC를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값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this props onSubmit의 첫 번째 인자로 이.target의 title 엘리먼트의 value 값을 주고요. 이.target을 하면 폼이고 그것에 DSC 폼의 value 값을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디버그는 지워버리고요.
자, 그러면 잘 됐으면 onSubmit이라는 저 함수가 호출될 때 누가 호출되겠어요? 얘가 호출될 것입니다. 잘 됐다면 title과 description 값이 잘 전달이 되겠죠. 저는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값을 출력을 해볼 겁니다. 자, 디버거 일단 끄고요. 자, 밑에 콘솔 ESC 눌러서 콘솔을 켰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React Hello React 이렇게 해서 Submit을 눌러볼게요. 클릭했더니 Hello React와 React가 잘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title과 description 값을 얻게 됐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얻은 title과 description 값을 state의 컨텐츠 끝에다가 추가해주는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작업은 또 얘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